안녕하세요. 정산별곡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밤에 또 나왔습니다. 밤잠이 점점 이제 없어지네요. 저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나 봐요. 잠이 점점 밤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안 오는 밤 이렇게 잠시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식물들이, 어떤 나물들이, 약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꽃이 핀 애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예, 답이 나오겠죠? 예, 붉은 토끼풀입니다. 붉은 토끼풀. 예, 영어로는 레드 클로버라고 하죠. 이 붉은 토끼풀은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귀화한 식물입니다. 이제 사료용으로, 목초용으로, 이제, 들여온 건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원래는 유럽 원산인데 지금 뭐 일본, 중국 이쪽 아시아 쪽에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토끼풀을 나물로 드신다는 거 아십니까? 토끼풀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물론 이 레드 클로버, 붉은 토끼풀도 나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토끼풀보다 더 크죠. 그래서 뭐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애들만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먹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에 그 이런 천연물로 이렇게 그 약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유통망을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커다란 회사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제품 중에 이렇게 그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알약 형태로 이렇게 이제 뭉쳐져서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약이 있습니다. 그 약들의 주성분이 바로 이런 그 목초들, 뭐 알팔파나 이런 뭐 토끼풀이나 그런 것들, 목초용으로 이제 재배되어 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루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성이 상당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도 이제 이런 그 동양의학에서 그런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런 천연물을 이용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끼풀도 들어가요. 레드 클로버도 들어가고 그런 목초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이용이 됩니다. 레드 클로버, 붉은 토끼풀. 이건 이제 약용으로도, 식용도 되지만, 약용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제 독이 없어요. 독이 없으니까 이제 나물로도 가능한 거겠죠. 독이 없고, 그리고 성질은 평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약초의 이런 성질을 얘기할 땐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뜻한 봄과 더운 여름, 그리고 서늘한 가을, 그리고 차가운 겨울, 그래서 이제 뭐 따뜻하다, 아니면 뭐 따뜻하다, 그리고 뭐 뜨겁다, 그리고 서늘하다, 차갑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약의 성질들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성질이 평합니다. 평한 것들도 있어요. 평한 것들은 성질이 평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쉽게 먹는 그런 음식들에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쌀밥이죠. 흰 쌀밥. 그게 성질이 평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먹지만 좀 성질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뭐 보리나 뭐 이런 메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찰밥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런 이제 평한 것들과 이제 그 봄과 가을 정도 되는 성질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좀 따뜻하고 서늘한 그런 것들까지는 이용을 하는데, 차갑거나 겨울의 성질, 차갑거나 아주 그 뜨거운 성질, 뜨거운 성질의 그 약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부자와 초호가 있죠. 부자와 초호 이런 것들은 아주 그 맹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법제를 잘해서 약을 쓰면 그것처럼 또 좋은 약이 없어요. 근데 상당히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약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가운 성질의 것들도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본초라고 하면 이런 이제 초급 목피뿐만이 아니라 광물도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석고, 석고 같은 경우에 그런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이 그래서 이제 평하고, 그리고 답니다. 달고, 그리고 보기보다 매운, 한방에서는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토끼풀 종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능은 보통 이제 이런 호흡기 질환과 이제 염증 질환을 다스리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해수에 상당히 좋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염증에 좋은데, 염증 중에서도 이제 인후염, 그리고 이제 인후염, 염증에서 오는 이제 인후통, 그런 것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염증들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회사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네 약초들도 많이 가져다가 이제 연구를 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종류의 그런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 것들 좀더 이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약성들도 좀 찾아내서 이런 약초의 한류,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죠. 우리 이제 동의보감,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약초들, 그리고 이런 한의학이 새로운 그런 한류를 만드는데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레드 클로버, 붉은 토끼풀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제 쑥들도 이렇게 아주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쑥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물드는 거는 자주 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쑥은 우리가 이제 애엽이라고 하죠. 애엽. 한방에선 애엽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봄에 올라오는 그런 여린 순두를 우리 이제 부인병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하죠. 성질이 요건 아주 따뜻한. 여자분들은 부인병이라 하면 보통 이제 우린 한방에서 이제 부인병하고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는데, 부인병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 여자들의 이제 수태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생리를 원활히 하고 생리통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자궁을 깨끗이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 피를 잘 돌게 하는 거예요.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따뜻하면은 이제 피의 흐름이 좀 원활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용도로 쑥을 부인병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익모초는 쑥하고 비슷하지만 그건 성질이 차갑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부인과 질환에 좋은데 그건 차가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따뜻한 약재, 생강이나 계피를 이게 조금씩 이제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쑥하고 비슷한 비수리가 있네요. 비수리, 우리 약완문이라고 부르는 비수리. 이것도 이제 전문가분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약효가 있다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제가 생각한데 요거를 약재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요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걸 쓰시는 분들은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그 선물을 해본 결과 확실히 효능이 있습니다. 효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약성이 이게 생각보다 좀 강하다고 합니다. 약안문이. 그리고 저거는 그 약성분이 그게 지용성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로 이렇게 끓여 마셔서는 그 충분히 용출이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안문은 30도 이상 되는 아주 도수가 높은 술에다가 담가서 석 달여를 이렇게 이상 놔둬야 그약 성분이 이렇게 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안문은 술로 복용을 해야 되고, 주무시기 전에 딱한 잔을 넘지 않게 소주잔으로 그렇게 장복을 하셔야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뭐죠? 왕고들빼기죠, 왕고들빼기. 어제 제가 가시상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이 왕고들빼기하고, 예, 많이 이제 유사해서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가시가 없습니다. 예, 이제 가시처럼 요, 입 끝에 가시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부드러워요. 뭐 간혹 이제 뭐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뭐 가시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어제 지금 어제 보여드린 그 가시상추는 요입 뒷맥에 가시가 아주 그냥 빼곡하게 이렇게 나 있어요. 주맥에. 이거는 왕고들빼기는 가시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생쌈으로 좋아요. 가시상추도 마찬가지지만 생으로 쌈으로 먹기 아주 좋은 나물이에요. 그리고 살짝 데쳐서 부드럽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이렇게 무침을 해도 아주 맛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둘다 같이 왕고들빼기 속이면서 왕고들빼기 속이고 흰 유액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입동이 지났죠? 겨울인데도 아직 이제 얼지가 않았기 때문에 얼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부드러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질기네요. 질긴 하지만 뭐 어우 써요. 쓴데 이게 당기는 쓴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시상추랑 차이가 이제 많이 자랐을 때 이건 이렇게 잎이 밑으로 처져요. 밑으로 처지고 가시상추는 이렇게 한 45도 정도 되게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어릴 때 이제 토끼를 키울 때 토끼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 왕고들빼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이제 토끼장에 이렇게 이제 놓으면 끝에부터 사각사각사각사각사각 이렇게 다 잘라 먹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줘도 다 먹어요. 이 왕고들빼기를 토끼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이 식물체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여기가 중간에 한번 잘렸어요. 뭐 예초기로 잘렸건 뭐 낫으로 잘렸건 한번 잘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제 이렇게 싹이 나왔네요. 대가 상당히 굵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건 뭘까요? 자, 이쪽에는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뭘까요? 지금 이제 그 개미치 종류도 이렇게 돼 있는데 개미치는 지금 요때는 지금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텃밭에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제 거의 들어갔어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작지가 않죠? 네, 새로운 잎이라도 제가 보기에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밤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금개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라면 잎이 갈라지는 아 맞네요. 됐죠? 갈라집니다. 금개곤 국화과인데 요것도 제가 나물로 내년에 도전을 해볼 거예요. 이것도 지금 화초용으로 원예용으로 이렇게 들여온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나물로 이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화과라서 요것도 아마 90% 이상 독이 없을 겁니다. 요건 제가 이용을 해보고 내년에 말씀을 드릴게요. 꽃이 금개곡 아주 노란색으로 피고 꽃잎의 형태는 코스모스랑 거의 같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도로변에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모여 자라는데 꽃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확 피면은 상당히 예뻐요. 금개국으로 보입니다.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들은 전부 다 가시상추입니다. 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많이 씨앗들이 발화를 해서 가을에도 이렇게 다 뒤덮고 있네요. 이래서 이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식물로 지정이 된것 같아요. 생명력이 너무 뛰어나요. 하지만 역으로,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다 나물로 먹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이거 재배를 하면 어떨까요?
너무 흔해서 재배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이 가시상추가 없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번져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긴 뭐 너무 많은데 없는 곳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맛을 꼭 보셔야 되는데, 전부 다 가시상추입니다. 내일 제가 맛을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와, 너무 많네요. 이게 다 생명력이에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고, 생명력이 강할수록에 약효도 좋은 거죠. 예. 근데 거기다가 맛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다예요.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요. 전부 다 밭입니다, 밭. 지금 여기는 이제 작은 개체들은 아무래도 좀 추위에 약하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붉게 변해가네요. 우와, 이쪽 보세요. 전부 다 가시상추입니다. 전부 다예요. 내년에 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이것들을 전부 다 나물로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주 귀화를 잘한 친구예요.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물은, 자, 뭘까요? 가시상추 아니고요. 그리고 자, 잎을 보시면 밑으로 쳐졌죠. 그럼 왕고들빼기일까요? 아닙니다. 왕고들빼기랑 거의 같은데, 이건 보시면 왕고들빼기에도 잎 옆에 이제 가시가 좀 있긴 한데, 이건 아주 촘촘하게 나 있어요. 그리고 왕고들빼기는 가시가 좀 부드러운데 반해서 얘는 가시상추처럼 좀 따가워요. 그런데 이제 가시상추는 아닌 게, 가시상추는 잎 뒷면에, 잎 뒷자 이 주맥에 가시가 있는데 얘는 없어요. 자, 그리고 꽃을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이렇게 꽃을 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자, 요거는 사대풀입니다. 사대풀. 바닷가 쪽에 나는 사대풀이라고 말씀드리세요. 바닷가에만 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닷가와 인접한 그런, 뭐, 한 수십 킬로 내에도 존재를 합니다. 노란 꽃이 아주 예뻐요. 사대풀도 왕고들빼기나 가시상추처럼 이렇게 자르면 흰색의 유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맛있는 나물이에요. 맛도 거의 비슷합니다. 써요. 쓴데 쓴맛이 좀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사대풀. 또 이제 물이 들어가네요. 아, 꽃이 참 예쁩니다. 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추위를 이기고 나오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사대풀 모습 이렇게 잘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대풀.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가을 거지를 끝낸 밭인데, 역시 밭에 많아요. 이렇게 식물들은 모여 있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수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뭐가 있는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한번 요 끝에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제가 구구단이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자, 여기 보시는 건 아주 잎이 점점 붉어지죠. 뽀리뱅입니다. 뽀리뱅이. 요것도 이제 이렇게 잎을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
아주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또 이제 살짝 데쳐서,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나물들은 아주 살짝 데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냉이도, 냉이도 아주 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망초죠. 망초, 망초는 잎이 좁고 개망초는 잎이 좀 넓고요. 예, 뭐 근데 딱히 뭐 구분을 해야 될 실익은 없어요. 그냥 망초입니다. 망초. 망초, 개망초. 그리고 여기 보면, 아, 요건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린 개소실한개비 나물이에요. 개소실한개비. 예, 그리고 아, 옆에 지금 이게 서리 같아요. 지금 서리인지. 예, 요 특유한 모습이 보이시네. 예, 요거는 점나도나물이에요. 점나도나물. 점나도나물. 요것도 아, 요, 이제 봄에 지금도 아주 부드럽거든요. 요거 그냥 생으로 살짝 이렇게 무쳐 드셔도, 초장에 살짝 무쳐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뽀리뱅이 새끼들이고요. 자, 요거는 요거 이제 달맞이꽃이죠. 요것도 이제 부드러운 순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은 이렇게 잎에 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잎에 붉은 점들이 있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 애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붉은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도 점나도 나물들이 나와 있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여기는 지친개가 있네요. 아주 쓴맛이 아주 강한 지친개. 아, 제가 지금 한 950개, 한 1000개 가까이 올린 영상들 중에서, 아, 조회수 넘버 2가 이겁니다. 제가 짧게 한 2분 정도 스치듯이 짧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조회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물이 이거예요. 지친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지친개. 이거는 망초고요. 아, 이게 꼭 화초 같아요. 점나도 나물. 너무 예쁘죠? 점나도 나물. 지금 이제 시장에 나가보니까 냉이들이 거의 이래요. 이렇게 파래요. 가을 냉이들은 봄 냉이처럼 이렇게 붉은 빛을 띄어야 이게 향이 좋은데, 가을 냉이들은 향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물로는 아주 좋죠. 아, 이것도 전부 채취해서 다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이것도 지친개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민들레죠. 민들레는 이 톱니가 안쪽으로, 이 뿌리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피리를 가끔 불죠. 냉이고요. 자, 요거는 뿌리 잎은 이렇게 둥글어요. 근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잎이 길어지다가 나중에는 강아지풀처럼 아주 잎이 아주 길어지는, 톱니도 없이 길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그건 바로 아까 쑥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익모초입니다. 익모초. 더할 익자에 어미모자. 예, 부인병 질환에 아주 좋은, 예, 약초죠. 요 사이에는 여긴 쓴바귀가 숨어있네요. 자, 쓴바귀가 숨어있죠. 쓴바귀는 이 잎보다 뿌리가 이제 주 나물이에요. 물론 잎도 먹지만 뿌리가 맛이 좋습니다. 쌉쌀한 맛이 일품인. 자, 여기는 꽃말입니다. 꽃말이. 꽃이 돌돌 시계 태엽처럼 돌려나는. 그리고 여기도 민들레고요. 이제 민들레, 이제 씨앗을. 민들레는 홀씨가 아니죠. 그냥 씨앗입니다. 그냥 홀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거 보니까 또 피리 불고 싶네요. 아, 어릴 때는 밤에 이렇게 피리 불면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뱀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는 저밖에 없습니다. 이 수키로 내에 저밖에 없어요. 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피리가 해수 천식에 걸렸네요.
바로 이런 증상이에요. 이게 이제 긁히는 소리 나는 게 천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기침 나는 건 해수고요. 자, 여기도 민들레고요. 아, 여기 보시면 요게 달맞이에요. 달맞인데 요건 이제 붉은 반점들이 거의 없죠? 아, 있군요. 예, 붉은 반점들이 이렇게 있고, 얘도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점점 이렇게 이제 붉게 물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 이것도 민들레인데 아주 크네요. 민들레. 아, 개망초.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지금 이 카메라 불빛이 약해서 제가 프레쉬를, 약간 낚시할 때 쓰는 프레쉬를 한 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자, 개갓냉이. 개갓냉이가 지금 씨앗을 잔뜩 달고 있네요. 어우, 냉이 밭입니다. 여기 냉이 캐러 한번 와야 되겠는데? 냉이가 무척 많아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소리쟁이가 있네요. 예, 기다란 입자루를 가진 소리쟁이. 보통 이런 하천변 개울 옆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소리쟁이. 예, 무쳐 드셔도 되고 국을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긴 잎을 가진 애는 쓴박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소리쟁이. 지친 게, 아, 이게, 이런 큰 것들로 예전에 제기차기 많이 했어요. 개망초나 이런 지친 개나 이런 거 가지고 제기차기. 참, 제기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대신 제기차기 노래하고 들었었죠. 자, 요거는, 자, 어제 제가 열심히 채취를 했던 가시상추네요. 가시상추는 잎 뒷면에, 예, 요 줌에게, 예,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가시가 보이시나요? 느껴지는데. 예, 이게 아주 그렇게 부드럽고 좋다는 나물입니다.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저희는 아주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아주 부드럽고, 좀, 자, 익모초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지친 게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쇠뜨기죠, 쇠뜨기. 쇠뜨기. 요것도 나물 먹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영양 줄기고, 이제 생식 줄기가, 아, 이렇게 약간 그 붉은 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슨 색이에요? 그게 분홍색도 아니고, 이제 대가 굵게 올라오면 그것도 볶아서 드시면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영양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한다고 해요. 이건 근데 먹어보진 않았어요. 쇠뜨기까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달맞이고요. 아, 이제 호박도 이제 서리를 맞아서 단지 이렇게 얼었네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명아주 꽃이네요. 어제 보여드렸었죠? 명아주 이제 씨가 떨어져서 아주 새카맣게 올라오듯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아, 갓입니다. 갓. 저희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김장을 합니다. 시골에서. 이제 많이는 안 하는데, 그때도 영상을 잠시 올려드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가시고요.
별다른 것들이 없네요. 가시상추 진짜 연해요. 오늘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요걸 제가 오늘 고기를 싸 먹고 저또 이제 무침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맛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바빠서 오늘 못했어요. 여기 자 이게 엉겅퀴일까요? 뭘까요? 이건 방가지똥입니다. 방가지똥. 방가지똥은 이렇게 줄기가 붉은 빛이 좀 돌아요. 또 가시가 무척 많죠? 방가지똥도 아주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방가지똥은 이렇게 어린 것들은 따갑긴 하지만 데치면은 가시가 부드러워지거든요. 지금도 아주 좋을 때예요. 이게 나물을 이제 하자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을에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나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봄하고 기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요 기온이 4월 초에 기온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때 이제 나물들이 나올 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물들이 있는 거예요. 까마중이네요. 까마중. 열매가 지금 이렇게 까맣게 익었네. 맛을 보겠습니다. 아주 녹 익어서 달아요. 자, 여기도 방가지똥. 방가지똥이 있고, 이제 큰 방가지똥이 있는데, 뭐 크게 구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크기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용하시는데, 뭐 이거 구별하셔야 될 실익이 없습니다. 요 정도인데요. 오늘은 뭐 별다른 소출이 없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더 이동을 해서 좀 찾아보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